요거는 제가 병아리콩을 한번 삶아놨는데 냉장고에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 병아리콩으로 초코잼을 만들 건데 일단 한번 갈아볼게요. 초코잼 같은 경우는 만들어 두었다가 계속 먹으면 되니까 양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좀 넉넉하게. 저는 이 그릇이 큰 그릇인데 이 그릇에 꽉 차게 병아리콩을 담았거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갈렸을 때 스테비아 두 스푼 정도 넣어주었어요. 그리고 갈다 보면 잘 안 갈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런 질감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양이 꽤 나왔죠? 아가베 시럽. 진짜 잼이 되었죠?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찐득해져요. 그래서 며칠 놔두고 계속 간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.